와, 윤기가 엄청 맛있어 보이거든요. 와, 맛있겠다. 짜장 소스도 진짜 진해요. 짜장 소스가 진짜 진해요. 와, 안에 이거 실한 것 봐, 건더기. 진짜 큼직큼직 실해요. 2,000원. 2,000원. 이거 어떻게 2,000원이야? 제가 가본 가성비 맛집 중에서 제일 역대급인 것 같아요. 다시 끓여서 10,000원이네? 2,000원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대구에 왔는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김천에서 김밥 천국을 먹고 왔거든요. 이제 대구에는 지금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박인 게 짜장면이 2,000원이에요. 예전에 서울에서 2,000원짜리 짜장면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실 서울에서 2,000원 짜장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대구에는 그래도 2,000원짜리 짜장면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 3군데 정도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왔더니 그래도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짬뽕도 3,500원, 우동도 3,500원, 짜장면 2,000원. 아, 진짜 싸다. 50년 전 돈 2,000원 짜장면? 근데? 누구예요? 사진도 맞아? 가게가 자리가 한 4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필요한 편이라서 얼른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추가시 500원, 500원, 우동 3,500원, 탕수육. 와, 너무 싼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시키면 뿌니까 이따 5개만 지켜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카메라는 이 아이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먹을 때 갈게. 와, 근데 짜장면이 일단은 이건 진짜 짜장도 진짜 진해 보이고, 와, 윤기가 엄청 맛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겉보기에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완두콩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원래 오이는 제가 이제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와, 2,000원 짜장면에 오이랑 완두콩이 들어간다고?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짜장 소스도 와, 진짜 진해요. 짜장 소스가 진짜 진해요. 이렇게 다섯 그릇에 10,000원이네? 와, 10,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짱이다. 와, 이거 맛있는 짜장인데? 신났네. 요판도 많이 보고 지원대 못 봐, 지원대 못 봐질 거야. 아니, 근데 이통 어떻게 2,000원이야? 진짜 약간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거든요? 어떻게 이래? 이거 봐, 이거. 사실 제가 약간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으면은 가격이 싸면은 약간 맛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고 가는데, 좀 저렴한 짜장면은 약간 짜장 소스가 연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짜장 소스가 진짜 엄청 진해요. 장난 아니다. 와. 와, 근데 오빠 이거 감자 크기 봐. 왕감자야. 꽃배기 드시는 분을 봤는데 꽃배기 3,000원이거든요? 양이 진짜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나도. 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짜장밥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짜장면 좋아해요? 아니. 아니야. 나 짬뽕. 짬뽕 좋아해요? 응.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응. 잘 찍나? 이번 짜장면은 고춧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많이 넣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넣을게요.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잘 비벼서. 와, 안에 이거 실한 것 봐, 건더기. 진짜 큼직큼직 실해요. 2,000원. 2,000원. 하고, 질, 양, 뭐, 가격이. 나디아는 뭐, 특성화, 나디아. 이런 데 없어요. 언제부터 2,000원이었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때는 얼마예요? 10년 전에 됐어요.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손님들 와가지고 먹으라고. 내가 짜리도 하나 보기 힘든 사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며칠은 남겠지 뭐. 뭐 짬뽕이 뭐 먹어주고 뭐 있는 사람 뭐 문제 그래 사람이잖아. 나 짬뽕 좋아해. 아, 이 가격에 진짜 이 맛에 이런 양에 이런 구성에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진하다. 사장님, 저 탕수육. 오이 들어가나요? 소스 오이 들어가요. 오이 좋아해요? 난 나태 먹어. 짬뽕이야 나태. 오이 나무. 아 추워 나다. 먹방 유망주인데. 얘는 맨날 보면서 영상도 자기 혼자 찍고. 예. 네. 이게 카메라. 오. 안녕하세요, 진득이입니다. 짬뽕 먹어볼게요. 아, 진짜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와, 너무 웃기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탕 7,000원짜리 원래 이렇게 나와요? 와, 이게요? 뭐 플레이팅도 너무 이쁘잖아. 이게 뭐야? 양이 진짜 많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대박이다. 이게 양이 제가 봤을 때 이거 1인분 아니거든요? 2인분 탕수육이랑 짜장 하나랑 탕수육을 9,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와. 엄마 시끄럽다 그랬는데. 누나 먹방해, 먹방. 짬뽕 다 불겠다. 와, 이거 맛있는 탕수육이에요.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도. 쫄깃쫄깃 식감? 완전?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감칠맛이 진짜, 와. 진짜 여기 대박인 게 짜장면 양. 제가 봤을 때 일반 짜장면이랑 똑같아요. 더 많은 것 같기도 해. 맛도 진짜 맛있다. 아, 이런 짜장면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제가 가본 가성비 맛집 중에서 제일 역대급인 것 같아요.
봐, 이거 이게 고 이게 고기예요 이거. 저게 뭐야?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아까도 이렇게 큰 고기 먹었는데 큰 고기 또 나왔어. 이렇게 고기 또 있어. 고기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감자까지?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갔다. 아니, 탕수육이 뭐 찍먹, 부먹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요즘은 좀 부먹이 더 좋아요. 찍어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 좀 그냥 튀김 탕수육, 옛날 탕수육은 부먹을 해야 훨씬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아우, 감사합니다. 켜놓고 가버렸어. 점심 저녁 시간에는 또 이렇게 막 줄 서서 드신다고 하는데 또 약간 이렇게 점심 저녁 아닌 시간엔 좀 한가한 느낌이라서. 춤도 출 줄 알아요? 낙지는 못하지. 한번 할게. 해봐, 해봐. 아, 못해. 이렇게 이거는 4-5천원짜리랑이 똑같은데? 보통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려면 인당 14,000원 정도 나오는데 5,500원이면 뭐네. 5,500원이면 요즘 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와, 이게 뭐야? 이거 와, 이게 짜장면. 나. 나는 사진 찍는 거. 사진 찍고 있어. 이건 태양이야. 태양. 탕. 탕. 사랑 선물이에요? 응. 아,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다. 하트 하트. 와. 대구인데? 사실 제가 이제 대구를 이렇게 들렸다가 우연히 오게 됐는데 양이나 맛이나 뭐 가격 다 따졌을 때 진짜 역대급 맛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아 너무 아 아니. 안녕.